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포르투갈입니다. 오늘은 포르투에 있는 근교 도시 코임브라로 놀러 갈 예정인데요, 이 코임브라를 가겠다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코임브라 대학교 대학생들이 해리포터 같은 망토? 그런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달리면 코임브라에 도착을 하던데. 아, 본디아. 아, 코임브라. 오브리가도. 코임브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서 20분? 30분? 걸어가죠. 시간도 많은데 뭐. 여기도 오렌지 나무가 바로 보이네요. 얘네들은 별로 안 먹고 싶겠는데. 돼지고 있고. 그래도 뭔가 이제 점점 마을 같은 느낌인데, 아침이라 이렇게 조용한 건가? 갑자기 관광지. 갑자기 거리가 깔끔해지고 관광지가 된 느낌인데. 확실히 여기는 이 코임브라 도시 안에서도 번화가? 관광지 거리인 것 같은데, 이제 11시가 넘었거든요? 이러면은 웬만한 가게들이 이제 열대 아닌가? 뭐 리스본이나 포르투에 비해서는 워낙 유명한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한산한 것 같아요. 와, 이건 뭘로 만들었대? 다 리사이클인가? 그 거리의 악성. 여기도 이렇게 카나비스 샵들이 있네. 포르투갈도 합법인가? 알레호. 이게 약간 스페인의 다이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뭐야, 이건. 갑자기 중세시대인데? 아, 근데. 여기 왜 다 이렇게 산동네야?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동네에 대학교 있으면 학생들이 불평을 엄청 하는데, 여기 코임브라 학생들도 힘들겠다. 여기도 조그마한 광장 같은데 사람이 진짜 없다. 아, 이게 코임브라 대성당이네. 이렇게 유럽 마을들은 대부분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을 그냥 대성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여기는 되게 엄청 오래돼 보인다. 여기가 코임브라 대학입니다. 불안한데 학기 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들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나? 뷰라도 봐야지. 아, 그치. 대학교는 산에다 지어야지 제맛이지. 이 코임브라 대학교가 1290년도쯤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년이 넘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라고, 역사가 깊으니까 교복도 입고 다니는 거겠죠? 나와라! 나와라, 대학생님들! 야, 대학교 뷰 죽이네. TV는 사랑을 싣고도 아니고, 대학생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냥 다 사복 입고 있는데. 여기 뷰가 엄청 좋네. 단 한 명도 교복 입은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저기 보면 저 마법도 쓰고 막. 어디 지나가는 망토 입은 대학생이 왜 없냐. 이분들은 누가 봐도 건강돼. 메디시나, 이거는 의대?
의대인가 보네요. 망토 입은 학생들은 못 봤으니까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학식이 있지 않을까요? 코인브라 대학 학식을 찾아서. 버려진 건물인데 역시 구글맵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박스들을 보아하니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 보면 스네가 아니라 필라파라고 되어 있네. 본디야. 바스만나. Sorry. Next Monday. Next Monday. Yes. Ah. Okay. Okay. Thank you. Obrigado. 밥도 못 먹네. 학식에서. 학식도 실패했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굉장히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대학이 작지 않은데 식당이 하나뿐일까요?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Do you know any restaurant or cafeteria inside this university? Well, here I don't really know. Ah, yeah. At Coimbra University, the famous thing is school uniform, right? Yes, yes. Why don't you wear it? I'm a freshman. Huh? I'm a freshman, so only second years. Only second year wearing the. Nice to meet you, Erica. Nice to meet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일단 있긴 한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하네요. 예민해. 이때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Hello. Excuse me. Yeah. Are you student in this university? Yes, I am. Do you have any restaurant or cafeteria inside the university? You do, but I don't think down there. Down there? Yeah. Can I ask you one more thing? Yes. I heard your guys wearing the uniform. Is it famous? But I don't see anybody wearing the uniform. We usually save it for, you know, special occasions. But there are some students who...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well. Thank you. Have a nice day. You too. 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뭐 길만 물어보다 끝나겠어. 아니 밥 먹을 시간 아닌가? 12시가 넘었는데. Why don't you? I don't see them and nobody. Well, the uniform is.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일단 뭐라도 먹어야 돼서 여기 음식도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근데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요? 친구야? 바람. 아 있네. 있구만. 저렇게 볶음밥 같은 오믈렛이 나오는구나. Hola. Un quiero comer? Sí. 아, sí. 여기서 이렇게 식판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뭘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엔트레네다 그래. 우리가 자 삼겹살. 오, 야외도 있구나. 코인브라 대학에서 학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메뉴가 삼겹살. 고기를 고르기 너무 잘했어. 학식인데 삼겹살이 웬 말이냐. 심지어 잘 구워진 것 같아요. 하긴 외국에서는 삼겹살 부위를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소스 같은 게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삼겹살. 그릴에다 구워서 약간 불향도 있고 맛은 있네. 근데 이게 밥도 있고 이 포르투갈 쌀이 한국에서 먹는 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로 끝난다.
근데 이 감튀 안 주고 고기를 한 덩어리 더 줬으면. 아, 밥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하, 해리포터와 헤르미온느를 찾아라. 말풀이도 좋은데. 이 그림자만 보면 내가 해리포터인데? 표를 어디서 사는 거야? 매표소에... 아, 매표소가 어디야 근데? 아니... 표를 팔아야지 들어가죠, 선생님들? 여기네. 오브리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을 제가 했군요. 조인이나 라이브러리라고 여기 도서관이 알고 보니까 대학 도서관이 아니고 여기 왕족? 왕가 도서관이더라고요. 코인브라 대학교도 원래는 리스본에 있었는데 이 왕궁이 있는 자리로 이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 왕가가 이 대학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왕족의 도서관이라서 그래서 엄청 화려하다고 하네요.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찌들 대로 찌든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죄다 공사 중이네. 이분이 왕이신가? 여기도 강이 흐르고. 아, 이제 산속 대학교에다가 학생들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거죠. 지하부터 시작을 하네. 아,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이건 오디오 가이드 같은데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요. 굉장히 아쉬운 이런. 이야,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하인데 위치로 따지면 감옥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책값이 엄청 비쌌고 여기가 또 왕가의 도서관이라서 책 훔치면 그냥 감옥에다 가둬대요. 왕자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나? 여기 있는 금이 다 진짜 금이고 브라질에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 많은 애들은 이유가 있어. 이리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결국 망토 입은 친구들은 찾지 못하고 동네 둘러보러 가야 되겠어요. 망토 입은 친구들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걸로. 여기는 지금 꽃이 피는구나. 위에서 본 마을이 여기구나. 예쁘다. 난 저런 데 예쁘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뭐 하는지 보니까 예쁜 거지. 안에 들어가면 또 이거 인형을 파는 가게 맞아? 너무 무서운데? 카메라 파네. 여기는 강가구나. 방을 충전해야 돼. 1, 2, 3, 4. What is that? Sweet egg cream. Egg cream. Is it for traditional Portugal? Yes. This one and one espresso. Yeah. Thank you. Obrigado. Obrigado. What is the name? Pastel de Portugal. 여기 전통 디저트라고 하네요. 입방이 엄청 많아 보여서 입방을 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 막 바삭거리지도 않고
부드러운 식감이 엄청 달고 슈가 파우더는 언제 먹어도 힘들어. 이 둘기시, 어허 이 둘기시, 둘기 지금 이 둘기시가 여기 이렇게 합석하셨어요. 어허 이 둘기시 가요 둘기시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빨리 먹어버려야지. 죄송합니다. 아 이 친구들 아이고 집요하네. 이리로 갔는데? 이리로 갔나? 제가 카페에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저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예. If you guys are okay, can I take a photo with you guys? Yeah, sure. 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ctually, yeah. I want to see you guys, your school uniform in this city. Yeah. Coimbra Uni,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1, 2, 3. This is my video. Okay. Can you say hello? Hi. Russian? English. I'm English. Ah, I'm young from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Have a nice day. Bye. Thank you. Thank you. 오늘 미션 성공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다. 아 너무 친절하시네. 해리포터. 아무튼. 여기 코인브라까지 와서 처음에 목표였던 교복 입고 있는 이제 해리포터 대학생들 만나기 성공했네요. 아 대학교에 몇 시간을 있었는데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노을이 지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보면은 그 코인브라가 엄청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건너와 봤어요. 짜잔. 여기는 마을 중앙 광장이고 돌아가는 버스가 7시 버스라 7시 반 버스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성당 옆 건물? 그러니까 바로 같은 건물인데 여기가 카페? 식당 같거든요? 여기서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파도 공연을 하나 보네요 여기서. 이게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공연장 성당 건물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게 많네요. 여기는 고해성사 같은 거 아니에요? 천장도 보면 다 돌로 돼 있고. 공연 보고 버스 타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어디서나 오렌지 주스, 포크 스테이크. 향이 미쳤네. 이제 소스가 없네. 머스타드. 잘 어울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